기도의 비밀.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RTC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TC 유치원 제조 시작해 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TC 유치원 제조 시작해 볼까요? 네! 뛰어요 렘넌트 제조, 예! 달려요 렘넌트 제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렘넌트 제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든든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1, 2, 3, 4!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까지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선생님? 선생님, 지금 RTC 유치원 시작할 시간인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선생님, 이러다 말씀 시간을 늦겠어요, 네? 선생님, 미워요. 저 갈 거예요. 대답도 안 하시고. 하나야, 미안해. 선생님이 일부러 대답 안 했어. 왜요? 제가 얼마나 답답한 줄 아세요? 그렇지. 많이 답답했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요? 그래.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난 듣지 않는 거지. 에휴,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불렀는데 선생님이 대답 안 하시니 얼마나 답답했다고요. 그랬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고 무엇보다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데 바로 온 우주를 이길 수 있는 힘이란다. 온 우주를 이기는 힘이요? 그래. 기도 속에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는 힘이 있고 기도 속에 병을 고치는 힘이 있고 기도 속에 나라를 구할 힘이 있고 기도 속에 무섭게 부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힘이 있단다. 우와! 대단해요. 저도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싶어요. 그래. 오늘은 기도의 비밀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엄청나게 큰 비밀을 가지게 될 거야. 우리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자녀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축복들이 있었나요?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축복, 성령님이 언제나 함께하는 축복,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떠나가는 축복 등등 정말 많은 축복들이 있었어요. 이 많은 축복들을 한 가지로 줄이면 바로 기도응답이라는 축복이에요. 이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린다면 사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이 기도응답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던 다윗, 사실
처음부터 다윗이 용맹스럽고 지혜로웠던 건 아니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 형들만 부르고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형들 모두 왕이 누가 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집에 모였을 때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넓은 들판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를 드린 다윗에게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모두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이 센 골리앗이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도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용감하고 씩씩하게 골리앗 앞에 나아갔어요. 아무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단숨에 골리앗을 이기고 나라를 구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에스더. 에스더는 기도하는 왕비였어요. 어느 날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모두 죽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에스더의 외삼촌도 죽이려는 나쁜 계획을 세웠어요. 기도의 사람 에스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나쁜 하만과 싸우지도 않았지요. 단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쁜 하만의 계획이 왕에게 알려지게 되고 하만은 죽임을 당했어요. 에스더 왕비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무서운 비, 바람이 치는 배에서 벌벌 떨고 있던 제자들. 제자들은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까봐 매우 무서웠지요. 배 안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곧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도 이러한 기도의 힘을 가질 수가 있대요. 다윗이 가졌던 기도의 힘, 에스더가 가졌던 기도의 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졌던 기도의 힘. 나도 이런 기도의 힘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기도의 힘을 가지고 싶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아주 쉬운 일이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거든요. 내가 친구하고 이야기를 나누듯, 엄마 아빠와 이야기를 나누듯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그리고 속상했던 일도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늘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감해져요. 바로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꼭 시간을 정해서 그리고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용감하고 씩씩한 그리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부터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축복, 기도 응답.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 대장이 되는 RUTC 유치원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담고 승리하세요. 칩, 목사님 거짓말쟁이. 하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거짓말쟁이라니. 아니,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신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하나야,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걸 다 이루어주셔.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주빈이 머리 길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내가 어제 미용실 놀이하다가 내가 제일 아끼는 주빈이 머리를 잘랐지 뭐야? 그런데 자르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 주빈이 형 머리 좀 길게 해달라고 했는데 머리가 안 자라. 에휴, 많이 속상했겠다. 같이 기도할까? 아니야, 내가 어제 계속 기도해봤는데 머리가 안 자랐어. 이럴 때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좋겠다. 도깨비 방망이? 그래, 내가 어제 책에서 읽었는데 도깨비 방망이는 사람들의 소원을 바로바로 들어준대. 정말? 어, 그런데 조심할 건 딱 세 가지 소원밖에 안 들어주기 때문이야.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빌어야 돼. 진짜 그 도깨비 방망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난 바빠서 이만 안녕. 안녕. 어? 이게 뭐야? 이상하게 생긴 방망이네. 어? 책에서 본 도깨비 방망이다. 어디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 인형머리 좀 길게 해달라고 할까? 아니야, 아니야. 세 가지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인형머리는 좀 시시해. 뭐하지? 아, 참! 돈이 많으면 인형도 많이 살 수 있지! 좋아! 돈 날아! 됐다! 뭐야, 10원짜리로 뭘 해. 그럼 자세히 말해도 되나? 이제 두 번밖에 안 남았으니까. 좋아. 돈이 아주 아주 많이 나와라. 득다. 아, 그 숨을 못 쉴 것 같아. 점점 치워서 득다. 이게 뭐야. 세 가지 소원을 다 써버렸잖아. 에잇. 뭐야, 꿈이었잖아. 응? 근데 이게 뭐지? 엄마, 이게 뭐예요? 하나야, 네가 인형머리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 같다고 아빠가 어제 저녁에 사오셨어. 정말요? 야호! 가만, 내가 어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인형머리를 길게 해주는 대신 새 인형을 주신 거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이라는 거구나.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셨네.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소중한 것을 많이 깨닫는 하루였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저한테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말하면 그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잘못된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 정말 끔찍해요.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기동답이 최고라니까요. 그래, 사실 도깨비 방망이나 요술봉 같은 건 이 세상에 없단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것 뿐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어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것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어. 저도 요술봉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믿는 건 사단이 주는 안 좋은 생각이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자녀들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너희들도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있니? 전 성경에서 에스더 왕비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힘이 나고 기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 하나가 날마다 성령 충만한 비밀이 여기 있었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해 주신단다. 근데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전 우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커녕 제가 예수님 이야기만 하면 허리내신다니까요. 그렇구나. 어떤 경우에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반드시 응답하실 거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꼭 예수님이 이루어주실 거야. 이럴 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야. 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형머리가 길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결국 끝까지 안 자랐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형이 생겼지요? 그래,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하실 때도 있어. 대신 안 된다고 하실 때는 다른 좋은 길이 있으니까 실망하지 않아도 돼. 우와, 그럼 하나님께는 몇 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꼭 이루어주신다고 말이야. 우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짓 같아요. 어리석은 짓? 그렇네.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가장 최고의 축복, 기도응답. 너희들은 이 기도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기도대장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네, 전 꼭 기도대장이 될 거예요. 저도요. 저는 오늘부터 쉬지 않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기도대장이 될 거예요. 저도요. 그럼 우리 모두 기도대장들이네. 우와, 성령 충만한 기도대장들의 모습 정말 정말 기대된다. 우리 기도대장들 멋져요. 알리티시 유치한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과 기도방석 꾸미기를 해볼 거예요.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방석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앉아서 조용히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 방석을 만들어 보아요. 먼저 펠트지를 50cm 정사각형 크기로 잘라주세요. 모두 두 장이 필요해요. 그리고 종이박스를 45cm 정사각형 크기로 잘라주세요. 자, 그럴 때는 엄마, 아빠나 누나, 형들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지요? 펠트지 한 장을 떼어서 끈끈한 면 중앙에 아까 잘랐던 종이박스를 놓아주세요. 이렇게 붙었지요? 내려놓고 다른 한 장 펠트지를 이용해서 다른 한 장으로 종이박스 위를 덮어주세요.
장성 모양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이곳에 이제 예쁘게 장식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앉을 부분은 조금 피해서 선생님이 뿅뿅이를 장식해 볼게요. 뿅뿅이를 붙였어요. 이번엔 반짝이 장식품을 이용해서 방석을 꾸며볼게요. 그리고 스티커로도 한번 주변에 장식해보세요. 방석이 예쁘면 자꾸 기도하러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짜잔! 이렇게 나만의 기도 방석 모두 완성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방석 다 만들어 보셨어요? 이제 이 방석을 방 한 군데에 정하여 놓고 시간을 정해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멋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기도의 사람이 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기도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선생님도 말씀 들으며 계속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선생님도 모르게 자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 같아. 선생님, 사실 저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릴 때 조금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면 어쩌나 하고요. 사실 선생님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단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실 때는 제게 더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우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구나. 모든 것을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단다. 그래서 전 오늘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밥 먹고 나서 밤에 잠자기 전에 꼭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어요. 하나님께 내 기분도 말씀드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꼭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와, 기도대장 우리 리라의 모습이 그려지네. 우리 알리티시 유치한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었나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중 가장 큰 기도 응답의 축복.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안녕! 복음이 뭐야? 언약이 뭐야? 꿈꾸며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